두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 인천광역시 중구. 어라? 다양한 차들이 맞아주는 이곳은 자동차 공업소? 어떤 기술이 있는지 더 깊숙이 들어가 봤는데 무언가를 열심히 뿌리는 기술자.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차량 뒤엔 다 도장 작업하기 전에 정전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있는 도장 작업을 위해서는 정전기를 제거해주는 것이 필수라는데 이 부스복이 정전기를 방지해주고 손에 맨손에 있으면 여기도 먼지 같은 게 많고 몸에도 안 좋으니까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먼지를 100% 막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 정전기가 있으면 크고 작은 먼지들이 도장면에 붙어 깔끔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정전기가 생기면 도장면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 재정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장 작업의 효율을 높여주는 재정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즉석에서 직접 정전기 실험을 해봤다. 차량의 뒷부분을 문질러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공중에서 두꺼운 실을 놓았더니 착! 달라붙었다. 지금 보시면 약 8에서 10kV로 정전기가 대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재전건을 쏘니 순식간에 정전기 수치가 0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던 실도 언제 그랬냐는 듯 힘없이 떨어지는데 도장 작업 또한 깔끔하게 마무리! 그렇다면 정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 두 물질이 있는데 이 두 물질이 비벼지면 마찰에 의해서 전자를 뺏기거나 얻게 됩니다. 이 전자를 뺏기거나 얻게 되면 불안한 상태가 되고 이거를 정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차량의 도장뿐 아니라 보트나 선박의 도장, 반도체 현장 등에서 결함이나 불량의 원인이 되는 정전기. 때론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불러일으키는데 저희 재정건 토출부에서 양이온 음이온이 골고루 밸런스 잡히게 나와서 표면에 정전기가 중화돼서 정전기를 중화 제거합니다. 기술자의 재전건은 정전기를 말끔히 잡을 뿐 아니라 작업 효율까지 높여주는 장점 또한 갖췄다고. 저희 재전건은 따로 전원선이 없어서 전원선이 파괴될 안전성의 문제도 없고요. 네네. 따로 이제 전원선이 길이 제약도 없으니까 작업자가 편한 곳에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전원이 필요 없는 무전원 재전건. 어떻게 만들어주는 걸까? 전기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핵심 요소는 바로 이온인데 정전기를 없애려면 이온이 필요한데 이온을 만들려면 약 3000V 이상의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이 파워트랜스가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자의 재전건이 별도의 전원 연결이나 충전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자체 개발한 자가발전 모터 시스템 때문이라고. 저희 재전건의 특징은 내부에 있는 발전 모터인데 네. 이 분사되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이 날개가 회전하면서 이온 생성에 필요한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자가발전 모터까지 장착해 완성된 기술자의 재전건. 이게 완성이 된 거고요. 이온이 제대로 분사가 되고 정전기가 제대로 없어지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전판에 1000V의 정전기를 대전시킨 뒤 전압이 100V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봤더니 화면에 나타난 수치는? 저희 정전기를 제거하는 속도가 약 0.16초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작업자가 손으로 작업하셨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빠른 속도입니다. 기술자는 안전하고 빠른 재전 능력에 대한 기술력은 물론 특허까지 인정받았다고. 저희 재전건은 자동차 도장뿐만 아니고 플라스틱 가공, 인쇄미 코팅, 그리고 전자제품 조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효율과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해 기술 개발에 힘써온 기술자.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는데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저희 재정권이 모든 작업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안전한 그런 작업 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